오늘 지명된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정책 통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의 흠결도 미리 공개했는데 청와대는 위장 전입 대신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서 남성모 기자입니다. 오늘 인선 발표에는 교육, 법무, 국방, 노동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꼽은 핵심 부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수립을 주도한 캠프 출신들을 장관 후보자로 전면 배치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선 배경 설명에서도 후보자마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언급하는 등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흠결도 미리 공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을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군인의 직업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사는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난 1989년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선은 전형적인 캠프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여전히 인사 5대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